자, 우리가 우리나라는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준금리의 통화정책 양쪽 하나 이제 곧 한국판 뉴딜, 뭐 중국도 뉴딜, 미국은 2조 받고 2조 달러 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이것도 좋아. 이것도 나라에 뭐 그걸 걸고 하는 거니까 다 좋은데 야. 와,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보면서 지금 출생아 수가 이제 3월달께 나오고 1분기께 나왔습니다. 2020년 1, 2, 3월께 나왔는데 야, 우리가 마이너스 10% 할 여력이 됐나? 출생아 수가? 아니, 야, 그 와중에 두 자릿수 감소를 할 수가 어떻게 있지? 우리가 0.9 몇 명 출생 세계 랭킹 1위잖아요. 애 안 낳기는 1위인데 10%가 줄었어요. 아니, 야, 이 없는 집에 감소할 게 뭐가 있나 싶었는데 3월 20%, 1, 2, 3월을 합치면 마이너스 11%예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1년 전에 생긴 애잖아. 1년 전에. 지금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애를 더 안 만들면 잠깐만. 코로나가 출생률의 플러스 요인인가 마이너스 요인인가? 부부끼리 집에 더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플러스 유인인가? 잠깐만. 가족끼리 좁은 곳에 밀집해서 반 감금 상태였으니까 플러스일 수도 있겠네요. 플러스인가? 돈이 좀 없어지고 경제가 위축되니까 마이너스인가? 제가 헷갈린다. 여러분들의 화이팅을 기대합니다. 제가 1년 뒤에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모르겠고 내년 1분기나 올해 4분기쯤에 형님들이 얼마나 화이팅 하셨는지를 제가 숫자로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형님 누나들의 화이팅 여부, 우리의 힘이 살아있는지를 올 4분기에 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화이팅 하시길 기대하고요. 자, 하여튼 이 없는 와중에 10%가 빠졌어요. 그냥 웃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지금 요 아래에 있는 게 까만 거거든요. 항상 1, 2, 3월이 가장 많이 낳습니다. 뭐냐, 애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어렸을 때는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은 게 유리하니까 애를 1, 2, 3월에 낳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야, 여기서 여기 빠진 것도 충격이었는데 2018년, 2019년 여기는 간격이 더 벌어졌어요. 야, 아니 이렇게 왔으면 적당히 누그러져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거는 잠깐 참고 자료로 보여드리면은 아이를 낳는 기간, 요거는 통계청에서 나온 거라 재밌어서 잠깐 갖고 와보니까 첫째 알을 낳는 기간은 보통 결혼 후 2년, 2.16년 정도면 낳는데요 옛날엔. 근데 요즘엔 2.34년이 걸린답니다. 신혼 초에 조금 더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어. 옛날에는 결혼 딱 하면 얼마 안 돼서 났는데 요즘에는 점점 형님들의 시간이, 누님들의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 둘째까지는 4.77년, 셋째야는 한 7년까지 해야 나오는 건데 자, 이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은 저출생이라 그러죠. 지금 저출생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 0.8명 예상되고 있어요. 0.8이 어떤 건지 감이 안 오시겠죠.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처음 방송할 때는 1 깨졌다고 충격적이다라고 방송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0.92로 제가 기억을 하던데요. 그러더니 이제 0.8이 나오고 있어요. 27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게 한 해 출생아 수가 5년 만에 마이너스 40%를 찍었어요. 아니 이게 10년 전과 비교해서 40% 줄은 게 아니라 2015년과 비교해서 2020년에 출생아 수가 40%가 감소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출생률은 당연히 이렇게 됐고요. 2015 1.24. 이 5년 만에 이게 아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형석이가? 와, 마이너스 0.44가 빠졌어. 이게 출생아 수 감소한 게 뭐 2010년이나 2005년 뭐 이렇게 10년 20년에 걸쳐 빠진 게 아니라 43만이 여기였어요. 여기 27만이 됐어. 이게 마이너스 16만이야. 5년 사이에 2015년에 태어난 애들하고 2020년에 태어난 애들은 경쟁률이나 이게 완전 다를 수가 있어요. 진짜 여기가 라떼는이 나올 수 있어. 15년생이 20년생들한테 야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6만이 떨어졌어요. 세대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얘네들은 2015년생이 막 20살 30살이 되면 이제 5년 어린 애들하고 세대 차이가 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떨어졌어. 5년 사이에. 아니 2009년에서 2015년은 뭐 이랬거든. 뭐 그래 좀 줄긴 했지만 야 이건 뭐야. 물론 2020년은 추정입니다. 추정이지만 뭐 보통 그렇게 되겠죠. 5년에 걸쳐 40% 정도 감소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20만 초반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부원장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출생아 수가 더 떨어진다고 본 거죠. 부부가 오랜 기간 같이 있었지만 방강제로 감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를 기대하는데 그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마 떨어질 거고 앞으로 출산율이 올라가도 일단 올해 20만 찍은 거는 고정이기 때문에 인구가 텅 비는 기간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2090년에는 1800만 명대 이 수치로 쭉 가면은 에이 이건 아니겠지. 2090년에 1800만 명이면은 안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고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 제가 잘 모르지만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해요. 평등과 계층 간의 이동, 한마디로 내가 오르는 희망의 타대를 바라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탈을 했다. 기성세대 관점으로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지금의 틀과 기생세대 관점으로는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다. 삶의 가치를 바꾸는 시도가 필요하다. 물론 좋은 말이긴 한데, 자 이게 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여서. 아니 이게 글로벌적인 문제면은 사실은 뭐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저 성장, 우리나라가 1% 성장으로 빠졌다, 0% 성장으로 빠졌다, 이건 그럴 수 있어. 야, 글로벌이 다 그렇잖아. 0% 성장 때 선진국들 다 들어갔어요. 뭐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3저, 아 이건 글로벌한 거죠. 어느 나라나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출생률은 우리나라만 이래. 우리나라만 이래. 이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뭐 위에 거는 대세니까. 저출생은 이건 우리나라만의 뭐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라의 무언가를 좀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출생이라고 웃기고 놀렸던 일본 있었죠. 한때 일본 애들 뭐 연애 안 한다 기억나십니까? 소위 초식남, 힘도 없다, 남자놈들이 집에만 있고 저 여자친구 만들려고도 안 하고 박혀갖고 뭐 히키코모리안도 어쩌고 하고, 우리가 일본을 놀렸던 게 5년 전이에요. 자 그게 그대로 왔습니다. 미혼율 일본을 앞질렀고요. 10명 중 3, 4명만 연애한다. 허허, 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옆반 애들 그 모양이라고 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모양으로 갈 수 있어요. 결론적인 얘기는 일본보다 연애하거나 미혼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거죠. 국내 남성 미혼율 25에서 29세, 1995년 64%에서 5년 전 2015년에는 90%. 20대 결혼하는 애가 없다는 거죠. 남자가 만약에 30대가 아니라 20대에 결혼을 했다, 이거 5년 전에 90%니까 아마 더 올랐겠죠? 뭐 93%, 94% 상위 5%에 드는 겁니다. 대단히 빨리 했다. 남자 아들 중에.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도 77%가 됐으니까, 와 여자는 두 배가 넘게 올랐죠. 상위 20%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짤, 30대도 마찬가지예요. 20대에 놀린다고 같이 웃으면 안 됩니다. 30대 미혼 인구가 이거 5년 전 건데도 45%. 지금 더 올랐겠죠. 50% 됐겠죠. 최소한 절반이 그런 아니죠. 아 게다가 옛날에 좀 보여드렸던 거, 이게 글로벌한 문제면은 뭐 그래도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만 가다가 이렇게 했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뭔 일이 있었니 여기? 가다가 그냥 골로 갔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을 그렇게 옆반 애들 못났대요 라고 초식남 어쩌고 연애 소극적이다 라고 열심히 놀렸는데, 그러면 안 돼야 됐어요. 아 그건 그렇고, 이걸 보면 1990년 2016년 한일 출산율이에요. 빨간 게 일본이고 파란 게 한국이에요. 일본이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1.5명이 깨지면서 인구 충격을 받아 쭉 내려가다가 15년 만에 여기서 반등에 성공을 해요. 여기서 충격받고 적극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을 피면서 15년 만에 올라가는 데 성공을 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언제 충격을 받았냐면은 이때 충격을 받아요. 이때가 2000년 초반이에요. 와 20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 있었죠. IMF가 97년에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1.4명 하던 게 한 방에 1.08까지 떨어지는 충격이 이때 오거든요. 일본에 비해서 딱 10년 뒤에 오죠. 그럼 우리도 15년 뒤에는, 일본은 이거 한번 온 다음에 뭔가 정책을 열심히 피던지 사회가 같이 노력을 했던지 올리는 데 성공을 했으니까, 2010년에 충격을 우리도 받았으니까 저때부터 뭔가 열심히 해서 15년 뒤면은 우리도 어떤 이런 완만한 이런 자, 이런 걸 보일 걸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2000년대 빠져서 이렇게 15년 와서 아 이걸 기대했는데, 야 씨 잠깐만 이거 지금 우리 이렇게 했어요. 잠깐만 이거 1이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했네요. 이렇게 됐어요. 이거 1이 여기 있구나. 0.81이래 얘들아 여기야. 야 이게 뭐야 이거. 얘들 15년이면 이건데 우리도 이렇게 충격받은 다음에 이거 알까 이거? 야 이씨 여기서 아니 뭐가 달라진 거야 갑자기. 그대로 라인을 따라가길래 야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도 이렇게 충격받았다가 이렇게 좀 올라가네. 다른 나라들이 다 올라갔으니까 대부분 글로벌한 국가들이 이렇게 충격받은 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는 뭐 그런 점이 있었는데, 아니 씨 야 이렇게 해서 아 모이는 줄 알았어. 솔직히 이때만 해도 뭐 한 명 거의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뭐는 뭐 1에서 1.2 여기 아 이렇게 왔어. 야 씨 아 이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진짜 뭐 예전에 한번 방송을 했지만 말할 필요 없이 실패했어요. 실패했어. 이거 박살이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채팅창에서도 남녀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인데, 자 물론 우리나라가 충격을 받은 이유를 살펴보면은 요때는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1.47에서 한방에 충격받은 거는 제 생각에 가장 큰 원인은 97년도 IMF.
어려웠죠. 97년도에 99년도에 그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시대 때, 저희 아버지도 이때 실업자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때 그 업자가 되셨어요. 조금 버텼지만, 97년도는 아니지만, 그때 충격받고 조금 있다가 업자가 되셨는데, 이때 아버지들 굉장히 어려웠어요. 회사가 사람을 뽑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잃게 되는 풍조가 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IT 버블. 그나마 좀 IT로 뭐가 살아날까다가 버블 한번 터지면서 또 박살이 나요. 두 번에 걸쳐서 박살이 났기 때문에 여기 빠지는 거는 이해를 할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뭔가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허허. 자, 그리고 물론 이걸 얘기하는 분도 있죠. 이거는 뭐 잠깐 뭐 재미로 한번 보시면은 그때쯤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됐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는 해석일 수도 있어요. 97년도쯤에서 그게 끝난 다음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걸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그것도 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아,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연도별 수능 응시자 수를 어디에 조사해 놓은 블로그가 있던데, 무단으로 파워 죄송하죠. 잠깐 보여드리면, 야, 97년도에는 80만에서 90만이었어요. 요즘 어딥니까? 여기네요. 40만. 조금 있으면 20만. 반퉁 났죠? 야, 수능 응시자 수가 정말 4분의 1 토막 났죠? 80만 기준으로. 여기서 경쟁하던 과, 여기서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야, 요즘에 대학 가기 좀 정말 쉬워지겠죠, 앞으로는. 앞으로는 더 쉬워질 거예요. 그렇다고 뭐 대학이 뭐 이렇게 뭐 많이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 대학 정원이 4분의 1 토막이 아니기 때문에, 야, 확실히 이제 대학 입학증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퇴화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뭐 학력 위주의 사회네 그러는데, 뭐 인서울이네 뭐 스카이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은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은 이제 돈 내면 가는 곳이 될수 있어요. 예전에야 경쟁이 20만 시대인데, 야, 인서울 대학교 20만 될지 모르겠네. 넘을 것 같은데, 합계만 해도. 인서울은 그냥 돈 내면은 다 가는 곳. 누구나 그런 거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 레포트에서 갖고 온 거를 잠깐 보면은, 물론 이분들은 그 애널리스트 형들은 아니면 교수님들은 뭐라고 원인을 얘기하냐면은, 청년층한테 물어봤대. 왜 결혼 안 합니까? 그랬더니, 미혼은 주거 불안정, 한마디로 집값이 비싸서 아니면 불안정한 일자리, 돈이 없어서라고 얘기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걔네들은 아마 일자리 때문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주거 불안정이 뒤로 밀렸어요. 하여튼 주거와 일자리가 뭐 교수님들 얘기는 뭐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채팅창을 봐서 느끼는 건데, 이게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야, 이거 우리 사회 갈등 문제가 너무 심해진 것 같다. 이게 굳이 남녀 갈등을 넘어서 다 싸우자야. 이념도 그렇고, 제가 뭐 정치 얘기나 뭐 남녀 얘기나 종교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면 잘 모르니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 이념 갈등에서부터 남녀 갈등에서부터 이게 너무 심해. 게다가 요즘에는 서로 뭐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지 뭐 젠더 갈등이라 그러죠. 6배. 남자가 잘했다, 여자가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둘다 못했지. 지금 꼴을 보면 0.8이래, 0.8. 우리는 그냥 다 같이 못했어. 다 같이 못했는데, 이게 갈수록 심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요 담론의 언급량을 보면은, 2015년, 16년 때는 뭐 남녀 갈등, 이념 갈등, 뭐 성소수자 갈등. 그때는 성소수자가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2015년, 5년 전만 해도. 지금은 언급량이 이랬어. 야, 씨, 이게 6배 늘었어, 6배. 남녀 갈등이. 이념 갈등도 물론 2배가 늘었는데, 성소수자 얘기는 쏙 들어가고, 일로 묻혀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갈등의 담론의 비중의 변화가 어떻게 됐냐? 우리 사회가 신문 기사나 이런 데 주로 나오는 언급이 어떻게 됐냐? 70%. 남녀 갈등이 전체 우리 사회를 말하는 이슈의 70%. 30% 때 2배가 늘었어. 아니, 물론 건설적으로 하고, 그 여성 권익 증가하고 다 좋은데, 저게 갈등화되면 안 되지. 갈등화되면은. 사이좋게 지내면은 안 되나? 그 보면은 사이좋게 그럼 지내는 그 담론이 늘었냐? 2017년, 2018년 사이에 부정적 단어가 47%. 조롱, 협박, 모욕, 혐오. 이게 뭐 남성 혐오건 여성 혐오건, 남성 조롱은 여성 조롱. 둘이 하여튼 박 터지게 싸우는 게 늘었다는 거잖아. 아니, 둘이 사이좋게 지내야 연애도 하고, 뭐 손도 잡고 다니고, 뽀뽀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하는 거지. 이거 뭐 둘이 저렇게 박 터지게 싸우는데, 이거죠. 남녀 편가르기. 70%가 남녀 갈등의 얘기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편가르기가 인간의 본성인데, 그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아, 교수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은 좀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뭐가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온라인에서 특히 더 그런다는 거죠.
오프라인만 가면은 일상에서는 서로가 잘 안 나타나고 손잡고 데이트도 잘 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뭐 당연한 거죠. 온라인에만 가면 그렇다는 거야. 교수님이 쓴 글입니다. 온라인에 가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훌륭한 말씀 감사한데 다 듣고 나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거죠. 이게 뭐 다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정말 훌륭한 말씀 다 듣지만은 결국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확증 편향이라 그럽니다. 제가 뭐 잘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는 건데 이게 더 심해진 이유를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선배님을 만났어요. 한두 살 1년 선배 형을 만났는데 놀랐어요. 그 형이 옛날에 가수까지 탈 정도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게 해서 제가 얼핏 이 친구하고 같이 뭐 우리 딘딘하고 뭐 찍었다고 슬쩍 자랑을 했더니 누구니? 어? 깜짝 놀랐어요. 누구니? 아니 딘딘을 몰라 형 옛날에 가수 하려고 했지 모른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또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요즘에 가장 잘나가는 래퍼 우리 BY 형 이렇게 했더니 누구니? 형은 도대체 누가 가수예요? 그랬더니 전람회래. 아 잠깐만 야 언제적 전람회인데 너 아직도 전람회요? 내가 막 그랬는데 하여튼 아니 래퍼를 모르면 야 게다가 딘딘 형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거의 종합 예능인으로 우리나라에서 A급이 아니냐고 싶은데 모른대. 저보다 한두 살 많은 형이에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아 요즘엔 이게 없어요. 상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영어 단어 그대로 하면 상식인데 커먼한 그러니까 공통적인 뭐가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좌파건 우파건 여성을 뭐 지지하건 남성을 지지하건 뭐건 간에 TV를 키면 다 같이 일단 그걸 봐. 세상이 돌아가는구만 이러고 각자 생각을 했거든. 여기서 뭐 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좌를 뭐 보고 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여튼 공통적인 뭔가를 봤어요. 그래서 같은 걸 보면은 뭐 커먼한 뭐 생각은 있었어. 근데 요즘엔 아예 다른 걸 봐. 커먼한 그게 없어요. 뭐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뭐 넷플릭스를 봐도 이 유튜브를 보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하도 게임만 봐서 그런지 하도 게임 채널만 추천해줘. 아니 게임 말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자 하고 유튜브를 들어가 봐도 다 내가 보고 싶은 돌아가는 것만 보여줘요. 제가 보고 싶은 거 요즘에 뭘 자꾸 보여주냐면 노량진 수산시장 생물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 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요즘에 회를 먹고 싶어서 회를 몇 번 주문했더니 노량진 수산시장 오늘의 회 가격을 모으리 보여줘. 장보는 뭐 그런 걸 자꾸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딴 것도 보고 싶은데 뭐를 쳐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거 말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자고. 아무리 봐도 뭐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 나만 뭐 생물시장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야 가격에. 그리고 뭐 도마뱀 관심 있었더니 도마뱀 뭐 희귀 브리더 뭐 이런 걸 자꾸 보여주고. 아니 남들은 그런 거 안 볼 거 아니야. 똑같아요. 저는 뭐 정치 채널 안 봐서 지금 무슨 정치 채널이. 좌를 보시는 분은 좌만 보이고 우를 보시는 분은 우를 보이고 페미니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페미니즘을 보이고 남성 뭐를 지지하는 분은 남성 뭐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보는 것만 보니까 공통된 뭐가 없어요. 커먼센스가.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해요. 보면 만나서 물어보면 자기 얘기만 해. 심지어 연예인도 자기 연예인이 있어. 다 몰라. 유재석 형님쯤 되면은 뭐 전현무 씨쯤 되면은 국민 연예인쯤 되면은 그분들도 근데 사실은 10년 전에 나온 분들 아니야. 10년 전에 나온 분들. 예를 들면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분이 누구예요? 요즘에 우리 김민아 누나 예를 들면 정말 잘 나가잖아요. 거의 국민 연예인급이 되가나 싶지만은 몰라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몰라. 임영웅 뭐 이런 형들을 알아요. 임영웅이나 뭐 우리 송가인 누나.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이거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전해줬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가인 누나 팬이시죠. 저희 어머님은 그 굳이 전화해서 투표까지 하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셔서 그 영웅 형 사랑한대요. 자 전달해드리고요. 이게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봐. 보고 싶은 것만. 오죽하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안에 자기 프로필을 만들어요. 제 프로필, 아빠 프로필, 뭐 동생 프로필 만들어서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또 봐요. 아니 이렇게 되니까 걸스데이 미나도님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없어지니까 얘기를 하면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저는 주로 돌아다니는 유머 사이트들이 뭐 20대 30대 남자들이 많이 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유머 사이트를 좋아하니까 맨날 유머 보는 게 재밌는 거 보는 게 취미거든요. 이런 저 유머 사이트 한 네다섯 개를 쭉 순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착각을 했냐면은 이번에 솔직히 제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압승을 했잖아요. 뭐 180석이네 뭐 이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다니는 유머 사이트에는 정치 얘기도 거의 안 올라올 뿐더러 얘들이 거의 남초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 아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몰랐구나. 정치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이거를 전혀 몰랐어요. 전혀. 아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아 그래서 뭐 세상을 좀 알자 안 되겠다 네이버나 다음 요즘에 어디를 가야 될지 KBS 뭐 SBS 옛날엔 그랬는데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알겠어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세상 돌아가는 이런 어떤 대표적인 포탈이니까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키우고 정치적 안목도 키우고 뭔가를 하겠다고 들어갔더니 이거와 이게 또 달라. 아니 잠깐만 야 같은 뉴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과 여기 들어가는 게 달라.
야, 이거 뭘 봐야 돼? 저 최근에 알았어요.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냐? 야, 이거 국민 포탈 아니요? 같은 뉴스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칭찬이야. 여기 들어가면은 욕이야. 야, 잠깐만. 이게 뭐야? 아니, 뭔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보려고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가면 칭찬이고 저기 들어가면 욕이요. 반대로 가면 또 이거고 여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저도 똑같죠. 제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요즘에 제가 보니까 그 갑오징어 철이 거의 끝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그 갑오징어 통찜을 사다가 좀 해먹고 싶은데 거의 끝났다 그러고요. 요즘에 또 뭐가 많이 나온다더라? 병어가 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병어 가격이 내려갔다. 아니 뭐 이딴 거 만 알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 없는 거야. 엄마 아빠 얘기만 들으면은 세상이 그런 것 같고 20대 30대 유머 사이트 가면 또 세상이 그런 것 같은데 또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또 세상이 안 그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서로 살고 있으니까 더더욱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닌가. 대화가 안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딴 얘기하니까 서로가 이거 봐라 이거 아니냐 이거 봐라 이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 뭐 공통적인 뭐가 있고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없고 얘기를 하니까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앞으로 더 심해지겠네.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고 하여튼 뭐 이런 거는 뭐 제 뭐 망상이었고 굳이 음악 시장만 파편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의견과 우리들의 어떤 같은 커먼 센스 공통적인 생각 자체도 다 같이 나누어지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더 싸우죠. 이거라는데 아니 난 이거라는데 대세는 갑오징어라는데 아니라고 대세는 병어라는데 이러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우리의 중립된 의견인지도 아무도 몰라. 여기가 없잖아. 하여튼 뭐 그런 시대가 뭐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2018년에 나온 정책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가냐. 지금까지는 이런 숫자적인 거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의 숫자적인 거에 목표를 뒀지만 앞으로는 숫자보다 삶의 질을 두겠다. 뭐 이게 정책 변화의 큰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청년, 아동, 여성 행복. 자, 그리고 만들 때도 저는 여성 인권에 그 올리는 거에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굉장히 찬성을 하고 좋은데 여기다 정책 변화를 쓸 때 이게 정부가 내는 거잖아요. 남성 행복 좀 써주지. 싸우지 말라고. 싸우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성 행복을 위한 정책 대찬성. 그 밀어. 대찬성이고 다 좋은데 아니 이거 애들 또 들어가면 또 싸울 거 아니야. 여성만 행복하냐 이거. 우리는 쪼잔하거든. 우리 남자들은 또 쪼잔해요. 보면은 다 나와서 싸워. 아, 그럼 굳이 써줄고 여성 행복을 위한 정책을 믿는 건 알겠는데 남성 행복도 좀 써주고 아니 써주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남자들 쪼잔하거든요. 아, 뭐 그게 써주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 국가가 발표한 정책입니다. 여성을 행복하게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출산율도 올라가고 우리들 행복해지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이거 당연히 경제활동 그 정도 늘렸으니까 확대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긴 한데 그냥 남성을 행복하게 좀 적어줬으면 아 적어줄 수 있잖아. 좀 우리도 덜 행복할 수 있는데 뭐 저야 뭐 다 늙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다 됐지만 청년 뭐 좀 한마디 적어주든가 뭐 별거 아니더라도 군대 라면 앞으로 부식 두 개씩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별거 아닌 거에 애들이 안 싸워.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 뭐 여성 행복하게는 좋은 거 많이 적고 탄력 근무 이렇게 훌륭한 거 적고 남성은 뭐 라면 두 개 아, 이런 거 적어줘도 애들이 그 게임 하다가 잠깐 보거든. 아, 잠깐만 두 개 준댄다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이 좀 좋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마스터 두 개 준다 이것만 해도 감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싸우지 않도록 좀 갈등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뭐 분노의 사회라 그러죠. 이거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2016년에 분노의 사회라 그랬는데 서로 갈등과 분노 맨날 싸우니까 안 싸우는 게 좋잖아. 이게 싸우면은 뭐가 될 것도 안 되잖아요.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뭔가 좀 커먼센스 생기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 무섭지 않은 얘기. 야 여기서 요즘에 경제 얘기 말고 정치 얘기하잖아요. 엄청 무서워. 내가 한마디 잘못하면은 잘못도 아니야. 제가 보기엔 중간 얘기를 했는데 아 저놈은 왼쪽이다 하면서 때려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하고 이게 좀 약간 오른쪽 얘기하면은 저놈은 오른쪽이다 하면서 때려요. 아씨 잠깐만 야 커먼된 얘기는 그 공통 얘기는 없습니까? 뭔지 알아야지. 뭐만 얘기를 하면은 이거 또 여성 남성 얘기 잘못하면은 자 여성 인권 뭐 합시다 그러면 남성이 때려. 저놈은 배반대다 이러면서 때려. 아 그건 아니고 이쪽 얘기를 하면은 저놈은 또 뭐다 해서 때려. 아니 그래서 그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안 해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 노량진 생물시장에 요즘에 병어 가격이 조금 좋다는 것과 그 앞으로는 새우 양식의 시대가 오지 않냐 뭐 이런 걸로 좀 추천을 합니다. 설마 왜 새우를 양식하냐 새우가 아니다 연어다 해서 또 때릴 수 있지만은 그건 그냥 맞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세는 연어인데 너는 왜 새우냐 대단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아니 새울 수도 있지. 자 요런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분노와 좀 갈등이 좀 가라앉아야 뭐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
생각을 하고 하여튼 지금은 중요한 때예요. 자, 정책 얘기를 하면은 3차 기본 계획에서 앞으로는 4차 기본 계획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넘어가니까 굉장히 좀 훌륭한 계획이 돼서 이 사회가 어려운 각박한 사회를 좀 뭔가 풀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건데 혼인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당당할 수 있는 사회. 아, 너무 당연하고 당연히 그렇긴 한데 이거 출산율 대책이잖아. 근데 출산 여부와 관계없으면 안 되지. 당연히 그분들 다 당당해야 되는데 출산을 하면은 더 당당할 수 있는. 아, 당연히 당당한데 이걸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여부와 관계없으면 여기 아닙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혼날래. 아니 혼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당당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또 비혼 비출산하는 분들도 당연히 당당할 수 있겠지만 저거를 올릴 수 있는 그 대책을 좀 뭔가 내주셔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를 넣었냐면은 269조 원을 넣었어요. 이거는 뭐 정권 좌가 우가 문제가 아니라 10년간 넣은 거잖아요. 10년간 좌도 하고 우도 하고 번갈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 망했어요. 다 망했기 때문에 이건 뭐 좌에서 욕하건 우에서 욕하건 그게 아니에요. 다 망했잖아. 뭐 우일 땐 올랐나 뭐 좌일 땐 오르고 다 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거를 좀 왜 우리만 그럴까? 왜 우리만? 아니 딴 거 저금리 뭐 저성장 이거는 다 글로벌이 그러니까 왜 이거는 왜 우리만 이런지에 대해서 왜 우리만 이렇게 팍 터지게 싸우고 있는가? 왜 우리만 이렇게 0.8 세상에 뭐 40%가 줄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뭐 이게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 이거를 좀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집값 아무래도 너희들이 부동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값 강력 대처하겠다 이런 게 요즘 올라오고 있죠. 저금리 유동성에 또 주택시장이 또 뻐끔뻐끔하니까 뭔가 올라오고 있다. 이번에는 뭐가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안 나오겠지만은 9억 이하 아파트도 뭐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무려 몇 번이래 내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22번째가 나올 예정입니다. 곧 시사했기 때문에 다시 오를 듯 말 듯 하니까 또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저는 집이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거는 임대차 3법. 요거 요즘 따끈따끈하죠. 자, 잠깐만 요 얘기도 혼날 수 있어. 아니 경제 얘기잖아요. 경제 얘기.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이놈이 임대차를 뭐 지지하네 임대차를 지지하지 않네 이래서 혼을 내실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나왔다고요.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그 분노하고 혼내시지 않아도 돼요. 뭐 그게 그냥 자기 지지하시는 거 생각하면 돼. 커먼 센스적으로 이게 그 나왔다.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어딜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나. 자 나왔기 때문에 자 너무 혼내시지 마시고요. 자 일단 나온 건 뭐냐면은 임차인에게 1회에 안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2+2 1+1을 해서 지금은 2년인데 4년을 보장해주겠다. 한번 들어가면 임대료 증액 상한도 5%로 묻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4억짜리를 임대를 들어갔으면은 다음에는 5%니까 4억 2천이 올리는 거예요. 1년에 예를 들면 한도라는 겁니다. 저 요런 거를 발의했어요. 이거죠. 전월세 계약을 4년을 보장해주겠다. 이거 상가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가 말고 실제로 사는 아파트에서도 뭘 하겠다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웬만하면은 통과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 그리고 또 따로 나온 게 전월세 신고제. 야 요거 따끈따끈하죠. 지금도 신고하는 거 아니야. 지금도 신고제인데 강력하게 했다는 거죠.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소득원이 그대로 잡히니까 세금이 더 많이 뭐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지만은 뭐 얘기하면 싸우실 것 같아서 전월세 무한 연장. 아 세다. 와 진짜 세다. 이거 제 느낌은 정말 세다. 무한 연장 2년 플러스 2년이 아니라 무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왜냐면은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월세 3분기 연체될 과실이 없다면은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의원님한테 이거 좀 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 오해하지 말라고. 뭐가 오해냐 그랬더니 이게 무제한이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예를 들면은 차임을 안 냈거나 월세를 밀렸다는 거죠. 부인이나 가실로 집을 훼손하거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들어가거나 내가 직접 들어가면은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 살 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경우는 예외적인 게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1+1+1+1+ 갈 수 있는 겁니다. 직접 못 들어가면. 아 이거 좀 센데 들자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센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아 이거 무한으로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계속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얘기를 한번 뭐 해보도록 하겠고 근데 요즘에 집값 오르는 거 보면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갑자기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이거 3기 신도시 이거 했었는데 뭐 2만 6만 뭐 3만에서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냥 그랬죠. 여기 뭐 가격이 뭐 별로 오르지 않고 서울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이거는 그 오프 더 레코드로 예전에 저희 아버지 시대에 여기가 서울이었거든요.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여기에 집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때도 여기 집값은 비쌌어요. 돈이 없었는데 그때 정부가 뭐 요런 고속도로 하나 뚫으면서 사람들을 일로 쫓았죠. 강남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눈물을 머금고 제가 그때 뱃속에 있었는데요. 강남으로 쫓겨와서 여기 신혼부부한테 배정해주는 아파트에 그 들어갔습니다.
아, 그게 지금 레미 아닌가 자인가가 됐죠. 거기에 계속 사시지 꼭 아버지는 이사를 하셨어요. 거기 계속 사셨으면 되는데. 하여튼 뭐 그랬던 쓰라린 과거가 있는데 저같이 무식한 사람 생각에 내가 여기다가 그럼 뭐 이렇게 아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 혼이 났습니다. 여기다가 뭐 하나 아니 뭐 여기다던가 여기다도 6만 아니 6만 3만 말고 뭐 한 60만 아 죄송합니다. 안 되나? 뭐 여기다던가 뭐 한 100만 뭐 세종을 좀 뭔가 크게 아 죄송합니다. 잘 모르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거라도 뭐 이렇게 좀 자, 이런 생각을 옛날에도 하는 분이 있었죠. 무려 2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자 그런 거 하면은 또 제2의 강남을 만들려는 거냐 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러면 안 돼. 거대 강남권이 아니라 강남에서 떨어진 데 만들면 되고 강북에 만들면 강북에 크게 뭐 이렇게 신랄한 그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죄송합니다. 좀 그냥 문득 든 생각이 그랬는데 그래서 왜 저런 신랄한 비판을 받았냐면은 지금의 작금의 집값 폭등은 일시적인 현상 2002년 얘기예요. 일시적인 현상 있는 만큼 거품만 걷어내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서울시 관계자가 그러셨대요. 20년이 지났는데 그 아직 그 일시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20년간 일시적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강북 이외의 지역의 소외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강남을 뭐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렇다 20년간 집은 사셨겠지? 하여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신도시 개발 계획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니 뭐 하여튼 자 이런 혼날 얘기는 그만하고요. 뭔가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축하월드 흥하라고 저런 거 계속 해주시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저런 비슷한 얘기를 또 다다음 주나 한 달 몇 달 뒤에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